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제가 일요일날 지금 라이브 수업을 하나 끝나고 지금 이 영상을 또 명품 만들기를 영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라이브 림바스쿨 라이브에 너무 열정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지금 오후에 놀러가지 않고 수업 듣는 분들 진짜 도시미들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림바스쿨을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들어오시면 목요일, 일요일 날 라이브 들으면서 궁금한 것 질문하고 책 보면서 또 나도 열심히 따라해 보시면 금방 실력이 늘어요. 지금이라도 요 밑에 림바스쿨 등록하셔서 하면은 여태까지 영상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또 라이브에서 궁금한 거 막 하다 보니까 궁금해요. 궁금한 거 여러분들 물어볼 데 없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림바스쿨에 가입하셔서 한번 실력을 쭉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명품은 어떤 옷이냐? 이 옷이에요. 와우. 심플하면서 유행도 안 타요. 그리고 고급스러워요. 코디하기가 너무 쉬워요. 통바지, 청바지, 스커트 뭘 입어도 괜찮아요. 거기다 길게 해서 원피스를 입으면 더 예뻐요. 와우. 그리고 소매도 포인트가 있어요. 레글런이에요. 이런 옷 만나기 힘드니까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디자인이 어떤 건가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는 셔츠 카라로 돼 있고 소매가 레글런 소매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매 밑에 부분에 커프스로 해서 셔링 주름을 잡았고요. 밑에 부분은 일직선의 핏으로 해서 넉넉한 핏으로 만들었어요. 자, 셔츠의 요 단작 부분이라고 하죠. 단작 부분을 골시로 해가지고 위에 부분만 단작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와우, 너무 간단하고 편안한 옷이죠. 자, 디자인이 랄프로렌 이 명품을 지금 우리가 따라서 만들어 볼 건데, 나는 원피스가 나을 것 같아. 그럼 원피스를 해보세요. 저도 원피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원피스를 자주 안 입어. 여기 바지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빼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자, 어떤 걸로 해도 예쁘니까요. 지금 바로 도전해 볼 거예요. 그런데 패턴을 뜰 줄 알아야지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옷 패턴을 설명을 드릴 거고, 가끔 림바 요즘에 왜 만드는 봉지 안 올려주시나요? 안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봉제 부분은 제가 림바스쿨에다가 포인트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림바스쿨로 가입하셔서 치사하지만 림바스쿨에서 만든 영상을 물어보시거나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패턴 설명 끝나더라도 20분이에요. 얘가 계속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림바스쿨 주말에 토요일 목요일 날 주말 이럴 때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서도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제일 중요한 패턴을 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항상 그거 있죠. 나는 림바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공짜로 주세요. 그래서 저 림바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패턴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더라도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하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줘야지 계속 새로운 명품들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가서 무료 패턴 받아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이 패턴 뒤를 갑시다. 뒷부분에 보니까 심플해요. 그 다음에 소매 레글런, 뒷부분 골시. 어우, 뒷부분 굉장히 쉽겠네요. 한번 가봅시다. 자, 기장을 딱 쟀더니 23인치 59cm가 나왔어요. 자, 23인치 59cm를 제가 체크하고 두번 체크 한번 할게요. 두번 체크를 할게요. 59cm를 딱 체크했어요. 이렇게 놓았어요. 자, 기장을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5사이즈 원형. 각자 패턴의 원형들을 갖고 계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 기장 끝에다가 맞춰줄게요. 골시니까 고조, 카피.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패턴을 못 드시더라도 아마 림바가 다음에 뭘 할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카피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카피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 게 품을 나가죠. 세 번째가, 첫 번째가 기장을 놓는다, 몸판 원형 카피 않는다, 기장 그 다음 품을 나간다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을 5cm 정도 약간 여유 있게 입을게요. 5cm 정도, 2인치 정도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똑바로 내린 것보다 약간 옆으로 살짝 높게 입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여기서부터 똑바로 해서 한 1cm 정도만 살짝 커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어깨에서 레글런이기 때문에 나간 거에 다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로 가는 패턴은 나간 거에 반을 내리지만 레글런이나 돌만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나간 거에 다 내려요. 5cm 나갔으니까 5cm 내려주세요. 아니, 5cm 나가고 5cm 내려주세요. 자, 됐어요. 레글런이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눈으로 보시고 있으세요. 그럼 어느 때 꼭 내가 한번 떠보고 싶을 때가 오실 거예요. 자, 그냥 눈으로라도 꼭 보세요. 자, 기장을 이렇게 길게 갔어요. 어깨가 쭉 갔어요. 어깨 끝에서부터 8cm 나가고 밑으로 2.5cm 내렸어요. 8cm 나가고 2.5cm 내린 다음에 1cm 올라가서 어깨에서 1cm 올라가서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쭉 연결을 했어요. 자, 쭉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깨 소매상 끝이에요. 패턴은 절개식 패턴과 절충식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레글런도 내가 소매를 하나 떠서 소매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떠요. 소매가 그죠? 소매가 이런 모양 가운데 잘라서 여기서 대고 하는 게 절개식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절충식이에요. 너무 소매를 하나 떠요, 잘라요, 여기다가 대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지금 소매를 뜨고 있는 게 레글런이에요. 자, 한번 다시 정리. 어깨를 쭉 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 어깨에서 8cm 갔어요. 2.5cm 내렸어요. 1cm 올라간 아이랑 쭉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여기를 직각 맞춰서 체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을 놓는데 진동 빼기 6cm, 7cm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진동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내린 데가 진동이에요. 쟀더니 26cm, 7cm 뺐더니 19cm가 산이에요. 19cm가 진동 빼기 7cm 해서 직각을 딱 맞춰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넘겨서 또 그려줄게요. 와우,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선이 교차하는 선과 같이 해서 여기랑, 자, 여기랑 여기로 체크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9cm래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9cm가 맞춰서 체크. 여기서부터 9cm 맞추는데 체크.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매 기장을 사실에서 이 지금 라이프롤의 명품은 좀 짧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머니에게 선물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어머님도 좀 여기 무릎, 팔꿈치에서 좀 긴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짧은 것보다는 뭐든지 여러분들은 패턴을 줄이시면 돼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줄이시면 되고 난 조금 더 길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좀 길게 갈게요. 왜? 길게 패턴을 떠놓으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6인치에 40cm 정도를 제가 갔어요. 40cm 정도를 쭉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매통을 우리 셔링을 잡을 거 있다. 나는 좀 풍성하게 잡을 거야. 그러면은 한 22-23cm, 저는 20cm만 갈 거예요. 20cm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어렵죠? 아, 왜 이렇게 패턴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고 있어요. 패턴이 너무 쉬우면 저는 굶어 죽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돈을 내고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낼름낼름 받아가지고 어려우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을 볼게요. 목 부분, 자, 이렇게 쭉 원형 목 부분이에요. 원형에서 3등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 하나 둘 셋, 여기 정도 첫 번째 등분하고 복자를 써서 우리 아까 여기 크로스 두 개 만났던 데랑 여기랑 레글런으로 연결시켜줄게. 이렇게 복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cm 올라간 데와 여기 반대랑 곡자를 써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와우, 여기는 셔링을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 됐어요. 자, 옆에 부분 트임 하나 넣을 거예요. 트임 하나 3인치 8cm 정도, 3인치 8cm 정도 하나 트임. 자, 허리라인 여기 하나 표시할까요? 허리라인 표시. 자, 이게 뒷판이에요. 골시로 뒷판이에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도 두 번, 세 번 계속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림파스쿨 가입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끔 일일이 하나씩 한 분 한 분 거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림파스쿨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자, 앞판 부분 중심에 딱 맞춰 주실게요. 앞판 중심에 딱 맞춰 주실게요. 밑에 부분은 살짝 여유 있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똑같은 선들이 있어요. 허리선 똑같아요. 카피. 옆선 똑같아요. 카피. 자, 밑단선 똑같을까요? 여기 부분 밑단은 여기만 체크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앞판 원형 갖고 올게요. 자, 얘 부분에 옆에 부분에 다트 없어요. 그러면 다트만큼 내려줄 거예요. 요 다트만큼 내려서 허리선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정한 다음에 카피. 자, 카피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내린 만큼 여기서 배불림을 여기다가 줄 거예요. 한 1.2cm 정도, 반인치 정도만 이렇게 해서 곡자를 써서 여기 내린 만큼을 다 배불림 주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반 정도만 이런 식으로 배불림을 줄게요. 트임 똑같으니까 트임 표시, 앞판 골시. 자, 목 부분 볼까요? 목 부분 먼저 할까요? 여기 부분 목 부분 있어요. 단작 부분 있어요. 자, 단작 부분은 9인치 23cm 정도 딱 놓을 거예요. 요 단장 넓이는 2.5cm 정도 갈게요. 그러면은 1.2, 1.25, 1.3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단장. 골시. 자, 여기까지 놓고 옆선이 이제 여기에요. 옆선 여기에요. 그 다음에 얘랑 어깨랑 연결시켜, 미리 이렇게 연결 한번 반만 시켜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깨. 여기가 이제 앞판 어깨예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다 요 밑에 부분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자, 밑에 부분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 종이를 잘 보세요. 뒷판이 여기 있는데 있죠. 뒷판 여기 끝부분, 뒷판 끝부분하고 얘랑 딱 맞춰 주세요. 중심 맞춰 주시면서 뒷판 끝이랑 딱 맞춰 주세요. 자, 여기 끝이랑 여기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고정. 자, 그 다음에, 자, 맞췄으니까 요 선들이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어깨선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어디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또 굴려줘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 어깨 똑같이 굴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부터 아까 그 내려왔던 선도 요 선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어깨 여기 기장 있죠? 기장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선과, 자, 요 선이 있어요.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요 넓이 체크했더니 8.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8.2,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 그러면 뒷판은 여기 선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랑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난 만큼 평행하게끔만 가주면 돼요. 평행하게끔만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샤링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앞판이에요. 자, 여기도 3등분 할게요. 하나, 둘, 셋, 요 정도 갈게요. 그 다음에 곡자를 써서 여기랑 곡자로 자연스럽게끔 요 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와우. 요렇게 뜨면 끝나요. 아, 나는 여기가 좀 셔링이 좀 많아야 되겠 싶어요. 자, 그러면 약간 A라인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근데 하나만, 포인트 하나만 줄게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왜? 왜 이렇게 쉬워? 자, 쉬운데 여기 하나만 포인트를 할게요.
자, 우리가 잘 봐요. 어깨 따라서 레그라인이 쭉 왔어요. 근데 우리는 팔이 앞으로 좀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라면 팔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어깨선이 쭉 와봐요. 이리 똑바로 떨어져, 이리로 떨어져. 팔은 여기 와 있는데 어깨선 이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깨선이 좀 앞으로 오면 더 예뻐요. 자, 그래서 소매통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1.5cm 정도 안으로 들어올게요. 앞판이요. 앞판 들어와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쳐낼게요. 여기 손으로 바꿨어요. 자, 1.5cm를 앞으로 쳤고요. 그 친만큼 뒤에서 1.5를 여기서 키워줄게요. 1.5를 여기서 키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려줄게요. 자, 이제 여기 손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일로 1.5 이동을 한 거고 앞에 거는 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앞에는 자꾸 뒤가 앞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오게끔 되는 거예요. 와우, 이거 꿀팁 꼭 체크해서 레걸런 해보세요. 안 그러면은 이 선이 뒤로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를 쳐서 뒤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여러분들 다 됐어요. 자, 하나만 더 갑시다. 마지막으로 카라 한번 더 볼게요. 너무 쉬워요. 셔츠바로 너무 쉬워요. 맨날 쉽다고 하죠. 자, 목둘레를 먼저 체크를 하나 할게요. 목둘레를 딱 체크를 했어요. 11cm 뒤를 체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뒤는 8cm. 자, 11cm와 8cm가 딱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딸게요. 시작을 직각으로 할게요. 직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갈게요. 8cm 체크. 그 다음에 11cm 체크.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죠. 여기 뒷목 8cm 앞에 11cm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거기서 2cm를 올라가서 체크. 여기서 2cm 올라가서 체크. 곡자를 딱 써서 요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요렇게 연결을 할게요. 요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카라 넓이 밴드를 뜨고 있는 거예요. 밴드 요 안에 들어간 요 밴드를 뜨고 있어요. 자, 밴드 넓이는 2.5cm, 뒤는 앞에는 2cm, 뒷부분은 2.5cm, 앞에는 2cm 연결. 자, 뒷목은 옆선 여기, 뒷골씨, 앞에 부분 중심 여기에요. 거기서부터 낸단분이라고 우리 아까 낸단분 준 부분이 있어요. 반인치 1.2cm 정도 반인치 이렇게 낸단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똑바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굴려줄게요. 이렇게 셔츠카라 이렇게 굴릴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셔츠카라 이렇게 굴려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여요. 요 올린 선과 직각을 딱 맞춰서 여기 포인트랑 딱 맞춰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럼 여기를 재봐요. 여기를 쟀더니 2cm 정도. 그럼 여기도 2cm 정도 올리세요. 여기를 체크를 하고 여기랑 똑같은 넓이로 여기를 다시 체크해서 길이를 길어주고 그 다음에 곡자를 써서 여기 끝과 이렇게 여기 끝과 이렇게 곡자를 써서 자, 요 곡과 요 곡이 똑같이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자, 각도를 갈게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면 되고 일로 안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카라가 이렇게 안으로 몰릴 건지 얘는 안으로 몰릴 거고요. 카라가 벌어지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직각을 거진 맞추면은 여기서 직각을 맞추면 카라가 좀 와이드 칼라라서 벌어지는 카라가 돼요. 그리고 약간 거기서 크게 좀 내면은 카라가 이런 형태로 잠갔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라를 2반인치 6cm 정도를 체크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6cm 2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cm 2인치. 여기는 5cm 2인치를 놓고 쭉 그려주고 곡자로 얘랑 자연스럽게 오다가 연결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얘 골씨. 여기 골씨. 와우. 너무 쉽죠? 시간 얼마나 지났나요?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끔 여러분 뜰 수 있어요. 레그랑도 소매랑 같이 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워요. 한번 여기 부분만 잘라볼게요. 카라 부분은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자를 거고요. 자, 여기를 자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굴려주고 요게 밑에 밴드. 자, 위에는 여기를 자를 거예요.
자, 위에는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카라를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카라가 밴드랑 이렇게 붙는 거예요, 둘이. 자, 예, 됐어요. 우리 라글락 자르는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판 라그랑 잘라볼게요. 자, 밑단 자를게요. 자, 옆에 부분 쭉쭉쭉 잘랐어요. 자, 몸판 위주로 잘라요. 몸판 위주로 이렇게 잘라요. 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잘랐더니 소매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빵꾸가 일본 말인가요? 자,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럴 때 종이를 좀 메꿀게요. 자, 종이를 제가 좀 자른 다음에 구멍 뚫린 데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밑에가 이렇게 딱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이제 비칠 거예요. 비치는 거를 이렇게 카피, 다시 여기 직선 부분 이렇게 카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마무리로 잘라볼게요. 자, 몸판 이렇게 잘라줄게요. 몸판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소매는 이렇게 자를게요. 자, 소매는 이렇게 자를게요. 자, 밑에 침 쪽으로 해서 밑에 침 걸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와, 돼요. 자르는 것도 이렇게 쉽게끔 잘라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커프스 하나 만듭시다. 커프스 하나 만들게요. 자, 커프스 넓이를 우리가 5cm 정도로 갈게요. 5cm 정도, 기본 5cm 정도로 갈게요. 커프스 놓고, 요 둘레가 보통 8둘레, 여기 그러니까 11인치 우리가 28cm 정도 가면 돼요. 11인치 정도, 28cm 정도 커프스 넓이를 이렇게 놔주실게요. 이렇게 커프스를 딱 놔주시고, 셔링 잡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뒷부분에 팀 하나 있으면은, 입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어디로 잡냐? 소매가 뒷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잡을게요.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 여기와 여기까지가 22니까 11cm 정도에다가 여기다가 팀, 얼마나? 8cm 정도 팀, 3인치 8cm 정도 여기다가 팀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커프스는 얼마라고요? 5cm로 28cm 딱 놓을게요. 얘가 커프스예요. 자, 이렇게 놓아서 얘랑 놓으면 끝. 소매 부분 셔링 잡아서, 여기 셔링 잡아서 커프스 놓으면 되고, 자, 뭐든지 나는 좀 더 풍성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명품 만들기에 랄프로렌 셔츠를 한번, 레글런 셔츠를 한번 도전해 봤는데, 원피스로도 충분히 기장만 길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상태에서 기장만 쭉 길게 하시면 되고, 옆팀 하나 딱 넣어서 걷기 편하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단잡 부분도 한번 요번 기회에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걸 너무 자주 오죠? 너무 자주 온다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자주 오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든 거 하나 정도는, 한 달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